그래서 참석자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참석자는 착석 기준 은톱부터 신정호 상담, 요규식 박사, 박종옥 전무, 문현일 담당, 김대호 담당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3열 맨 앞에 앉은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게이트 강서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행사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 2017년까지 국내 가입자로 100만 명 참여하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해외에서 모바일의 출시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 많은 유튜브들이 사실 고전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수익성 어떤 방식으로 창출하실 건지 가격 등 경쟁력 어떻게 확보하실지 다음에는 아이디나라 분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이디나라를 첫 번째 분사 대상으로 삼으실지가 궁금하고요. 또 대략적인 분사 시점과 방식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와의 협업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오늘 보도자료에서 디즈니가 히트오티티 넷플릭스를 누린다고 하셨더라고요. 디즈니와의 협업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궁금했거든요. 디즈니 러닝 플러스 향후 아이디나라에서 디즈니와의 협업 계획이 있으신지도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출시 관련해서는 일단은 23년, 24년은 국내에 집중해서 특히 국내 가입자를 많이 모을 예정이고 사실 아이디나라에 대해서 특히 많이 요구하신 분들이 교민들이 많으세요. 해외 나가신 교민들이 이제 자제분들을 키우는데 이거를 좀 해외에서 말씀을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모바일 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보다는 이제 교육열이 높은데 이렇게 미디어를 보는 비용이 높은 나라들 동남아시아 페이 컨텐츠가 경쟁적인 동남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2025년 경에는 좀 글로벌 진출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 수익성은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많은 가입자를 모을 거고 그 많은 가입자들이 모이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동화 서비스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OTT에서만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OTT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대원이 기반이 돼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수익성을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